냄새라는 게어 뭔가 냄새를 화학물질로서 정의를 하고 할수 있을까? 이 장미꽃에서 나는 냄새가 한 가지 종류의 물질이 아니고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화학적인 물질의 복합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물질로 정의하기도 굉장히 힘들 뿐더러 이렇게 복합적인 것은 고사하고 한 가지의 분자로 구성된 것도 보면은 아 인돌이라는 어, 이런 분자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 가지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인돌이라는 분자가 농도가 낮을 때는 이런 냄새가 납니다. 은은한 꽃 향기가 납니다. 제스민 향기가 나요. 그런데 얘가 농도가 점점 점점 높아지면서 다른 냄새로 변하기 시작해서 급기하는 높아지면 이런 냄새로 변합니다. 아 그러면 도대체 얘는 변한 게 없는데 똑같은 화학 성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냄새를 낼 수가 있을까? 그러면 냄새라는 건 도대체 뭘까? 우리가 그 화학 성분 그 자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60년대 70년대 화학자들이 화학 분자 구조를 가지고 냄새를 해석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전부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화학 분자 그 자체가 냄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냄새는 뭔가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오늘 우리 주제가 화학의 미스터리인데, 그럼 도대체 냄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수 있을까? 아 그런 생각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각이라는 거는 책에 보면은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나옵니다. The most mysterious sense, 아주 미스터리의 감각이 이해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과학자들이 무진애를 썼는데 도, 도대체 오리 무중이에요. 그런데 이 화학적인 감각, 우리 후각하고 미각이 화학적인 감각인데 이 화학적인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지구상에 출현한 생명체가 아직 지상으로 올라오기 전에 수중 생활을 할때 먹고 살려면 먹이 있는 대로 헤엄을 쳐야 되죠 박테리아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먹이 있는 거를 냄새를 맡아야 돼 센싱을 해서 그쪽으로 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출현한 움직이는 생명체가 갖기 시작한 최초의 감각이라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은 주요 감각 다섯 가지 주요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 청각, 촉각. 그런데 이세 가지 감각은 물리적인 성질을 인지하는 감각입니다. 시각이라는 게 빛을 보고, 청각이라는 게 이런 떨림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피부로 온도라든지 압력을 느끼고, 이런 건 물리적인 성질을 느끼는 감각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미각하고 후각은 화학적인 분자를 인지하는 거죠. 맛도 보고 냄새도 맡고, 그런데 이 앞에 물리적인 세 가지 감각의 경우는. 우리가 이런 그 장비들을 전자 장비들을 이미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요. 우리 눈이 보는 정보를 그대로 카메라가 잡죠. 내가 사진을 딱 찍으면 내가 보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정보. 심지어 동영상 카메라는 움직이는 정보까지 잡죠. 그리고 이런 그 오디오 레코더는 내가 귀가 듣는 소리 정보를 내가 귀가 듣는 거하고 똑같이 녹음을 하죠. 그리고 요새 이제 태블릿 PC나 아 이런 그 스마트폰은 심지어 이런 그 터치까지 느낍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감각 시각, 청각, 촉각 이런 물리적인 감각은 우리 뭐 눈이나 귀나 이 피부를 대신하는 이런 장치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장치는 전부 여러분들 지금 손에 들려 있는 스마트폰에 들어 있죠. 스마트폰이 찰칵 찍으면 내가 보는 거 그대로 찍고 스마트폰이 녹음을 하면 내가 듣는 정보를 그대로 잡고 터치도 느끼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머지 감각인 화학적인 감각은 아직 그런 장비가 없어요. 이 세상엔 냄새 맡는 장비도 없고 맛을 보는 장비도 없어요. 유일한 장비가 우리 코고 우리 혀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냄새 맡는 스마트폰도 없고 맛 보는 스마트폰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까지도 냄새를 맡는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냄새가 그 화학 분자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아, 2000년도에 들어서 비로소 노벨상이 나왔습니다. 2004년에 후각 메커니즘을 분자 레벨 분자 차원에서 이해한 공로로 어, 두 명의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습니다. 에이, 리차드 엑셀하고 린다 버기라는 미국의 두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고 이제 우리는 아, 이래서 냄새를 맡는구나, 아,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아이들도 지금 코 속의 세계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냄새를 맡는지. 그래서 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가 코 속에 세계를 한번 여행을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냄새를 맡을까요? 지금 이 여인은 커피를 즐기고 있어요. 뭔가 표정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냄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커피 분자가 이 여인의 코 속으로 들어가죠. 이코 속으로 들어가면 여기 이제 공간이 있어. 요 이걸 비강이라고 그러고, 이 부분이 냄새를 맡는 부분인데. 일반적인 냄새를 맡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일반적인 냄새를 맡는 부분이고 여기 또 다른 기관이 있는데 이게 성적 정보가 아니라 성적 정보, 섹슈얼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이성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페로몬이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특히 이제 곤충들은 그거에 아까 얘기했듯이 의지하는데 포유동물들도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은 굉장히 많이 퇴화해갖고 퇴하, 어, 이거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많이 돼 있지. 하는데 하여튼 우린 여기에 대해서 는 그렇게 잘 모르고 일단 관심 있는 게 여기입니다. 일반적인 냄새인데 여기 노란색 좀 도톰한 부분이 이미 뇌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 노란색 독 도톰한 부분을 후각구라고 부르고 그 밑에 이 코의 천정에 있는 부분이 후각상피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더 확대해 보면 이 노란색 도톰한 부분이 이미 뇌에 속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뇌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한 2, 3cm 정도뿐이 안 떨어져 있는 부분인데 이게 뼈고 아까 요게 노란색 도톰한 부분입니다. 요건 이미 뇌에 속하고 여기 뼈가 있습니다. 그 밑에 후각 상피 조직이 있고 여기 많은 후각 신경 세포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후각 상 상피 조직의 맨 끝을 보면은 후각 수용체 라는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냄새를 맡으면 콧속으로 들어가서 그 냄새 분자가 제일 먼저 결합하는 게이 후각 수용체하고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후각 수용체랑 결합을 하면은 이 결합에 의해서 전기 신호가 발생을 해요 그 발생한 전기 신호가 신경을 타고 뇌로 전달되는데 신경이 되는 건 일종의 전기줄 같은 거예요 전기 신호가 발생하고 신경이 되는 전기줄을 타고 요 뇌로 전달이 되는데 이 빨간색 전기줄은 빨간색 정거, 정류장에 모이고 올리브색 전기줄은 올리브색 정거장에 모이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요 수용체랑 냄새 분자가 결합하는 게 냄새를 맡는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코에는 이런 수용체 후각 수용체의 종류가 400 종류 정도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어, 우리 그 강의실이 콧속이라고 생각하면 400 종류의 수용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수용체라고 하면 수용체 넘버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갖고 400개의 서로 다른 수용체가 여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문을 열었더니 장미꽃 향이 확 들어왔어. 그러면 장미꽃 향하고 결합한 수용체 손 드세요 그랬더니 1번 25번 36번 137번 이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결합한 장미꽃 향이랑 그러면은 그 패턴 있죠? 만들어 내는 컨비네토리얼 패턴, 조합에 의한 패턴. 그게 바로 뇌가 느끼고 아, 이건 장미꽃이구나라고 느끼는 게 냄새라는 거를 비로소 우리가 이해하고 그 공로로 노벨상이 나온 거예요. 아, 그랬구나. 냄새라는 건 어떤 화학 성분이 아니라 그 냄새라는 물질이 이 수용체하고 결합해서 만들어 낸 패턴이 냄새의 정보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돼요. 인돌이 만들었던 냄새 인돌이 농도가 낮을 때는 굉장히 낮은 농도로 이렇게 들어왔어. 문을 열고 인돌 향이 쫙 들어왔어요. 그럼 자 지금 인돌 향하고 결합하는 수용체 손 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여기 저기 여기 저기 손을 들어요. 그러면 뇌가 아 이게 인돌 냄새구나라고 어, 인지를 하는 거예요. 아주 은은한 제스, 제스민 꽃향기를 느끼는 거죠. 근데 인돌이 막 들어왔어요. 농도가 나뻐 막 높은 농도로 들어왔어. 그랬더니 이제 그 결합력이 낮은 애들하고도 자꾸 결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낮은 농도에서 결합했던 패턴하고, 결합한 높은 농도가 들어왔을 때 결합한 패턴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아 뇌가 느끼기에 이건 다른 냄새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인돌이라는 분자는 변함이 없는데도 뇌가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냄새라는 거는 화학 분자 그 자체가 아니라 화학 분자가 코 속에 있는 수용체하고 결합해서 만들어진 그 패턴이 우리가 느끼는 냄새 정보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냄새 분자가 화학 이 수용체랑 결합을 해서 세포 속으로 전달되는 어 원리를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냄새 문제가 얘랑 결합을 해요. 냄새 분자가 결합을 하면 여기 이제 세포막이에요, 신경 세포막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신호 전달이 일어나요. 여기 굉장히 다 간단하게 했지만 굉장히 복잡한 신호 전달이 일어나서 급기하는 이온 채널이 문이 열려서 밖에 있는 칼슘 이온이 안으로 쑥 들어와요. 이렇게 쑥 들어오는 현상이 전기 신호가 발생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전기 신호가 발생되면 이 전기 신호가 쭉 신경이라는 전기줄을 타고 뇌에 전달되는 과정이 우리가 냄새를 느끼는 과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후각 수용체에는 이 물질을 써야지만 아 우리 뇌가 느끼는 거하고 똑같은 정보를 잡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후각 수용체를 우리가 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우리 코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후각 수용체 400 개가 있는 것 같은 걸 우리가 밖에서 만들어야지 뭐이 냄새 맡는 핸드폰도 만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이게 후, 코 천장에 붙어 있는 후각 수용체를 이제 어, 좀 그림 모식, 모식도로 그린 건데 냄새 분자가 와서 여기도 결합하고 저기도 결합하고 이 결합한 패턴이 결국은 냄새 정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인간의 후각 수용체는 인간 코 속에 400개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인간의 유전자의 개수 전체가 한 2만 개 내지 3만 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움직이는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그 유전자의 개수가 한 2만 내지 3만 개 분이 안되는데 그중에서 400개나 후각에 활용을 하부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은 포션을 은이를 하는 거예요. 우리 눈이중요하이아요 시각. 이 보는데 이부하는 유전자의 개수가 몇 개냐면 은개뿐이 안돼요. 이개여러분들 r g 분 알죠. 레드 그린 블루. 칼라 테레비 삼원색 그리고 이제 명암 그렇게 갖고 R G B 레드 블루 그린 하고 명암하고 네 개만 하려 해갖고 눈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눈 보게 하는 네 개의 백 배에 해당하는 사백 개의 유전자를 하애 해서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그 사백 개나 왜하애를 할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어, 요새 지금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는 게 후각 수용체가 콧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몸에 다 있다라는 거를. 아, 아,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있어요. 장기에도 있고, 심지어 정자에도 있어서 정자가 난자를 찾아가는 데 아마도 냄새를 맡고 찾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후각 수용체가 후각만 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후각 수용체를 만들어서 그러면 400개를 여러분들이 지금 후각 수용체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갖고 400개를 이렇게 나열을 할려면은 여기 20 b 20 그러면 400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패턴을 이렇게 어레이 형태, 행렬 형태로 만들 다음에. 장미 향이 들어왔을 때 어디 어디 어디랑 결합하는 이런 신호를 알아낸다면 이 신호가 형광 신호가 될 수도 있고 전기 신호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신호를 알아내서 요 패턴 마치 QR 코드 같은 이런 패턴을 만든다면 이게 바로 냄새가 갖고 있는 정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결국은 이 QR 코드가 어떤 뭐 상품을 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듯이 그 냄새의 정보를 만드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후각 수용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 후각 세포 막에 일곱 번 들락날락 들락날락해요. 그래서 이걸 세븐 트랜스 멤브레인 프로틴이라고 그런데 일곱 번 통과하는 막 단백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 얘가 이렇게 생긴 구조를 막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아주 아주 복잡한 구조를 잘 만들어야지 우리가 유용한 소자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냄새 맡는 핸드폰을 만들기 위한 소자로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벌써 바이오 전자 코그는 벌써 융합인 것 같지 않아요? 바이오도 있고 전자도 있고 근데 여기다 이제 나노 기술까지 결합을 해서 어 새로운 경쟁력 있는 걸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포 위에 아까 얘기했듯이 후각 수용체를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발현을 시키고 그걸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나노 기술을 이용하고 싶은데 나노 기술하고 얘하고는 스케일이 달라요. 얘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에요. 세포는 그러니까 세포가 이 이 방만하다 그러면 나노튜브는 요만해요. 이거보다 더 작을 수 있어요. 천배 사이즈니까. 그러니까 세포하고 얘하고 결합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세포를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노 사이즈의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세포 표면을 처리를 해서 얘를 흐물흐물하게 해서 여기 물집을 잡히게 만들어. 그리고 굉장히 작은 나노 사이즈로 띄어내갖고 그렇지만 여기 이제 후각 수용체가 있는 걸 띄어내서 얘랑 나노튜브랑 결합하는 그런 게 되죠. 그래서 이 나노 튜브랑 결합을 하면 은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세포인데 한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 화학물질을 처리하면 얘가 흐물흐물해져요. 그래서 한 10분, 15분 후에 보면 여기 뭔가가 있어요. 이게 이제 나노 사이즈의 베시클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소낭인데 나노 소낭. 만드는데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이게 한 (100나지) (200나노) 정도로 무지무지 작은 소낭들이 만들어지고 얘가 후각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소낭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후각 수용체가 그대로 담겨 있고 냄새를 붙는 그 기능을 갖고 있는 이런 후각 수용체가 붙어 있는 나노 소낭을 만든 다음에 얘를 나노 튜브 위에 올려놔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냄새 분자가 후각 수용체랑 결합하면 여기 세포에서 똑같이 신호 전달이 일어나고 이 이온 채널이 열려 갖고 칼슘 이온이 이속으로 쑥 들어와요. 그럼 여기에서 칼슘 이온이 막 아, 이 쌓이면 여기 흘러가는 전류가 아주 미세한 전류가 흘러가는데 그 미세한 전류 흐름의 변화를 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이 전류 변화에 의해서 이게 결합을 했구나라고 분석을 할수 있는 게 알아체를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게 이런 바이오전자코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짧은 동영상으로 보면 냄새가 이제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코 속에 들어가죠. 근데 이제 이 냄새는 코 속에 있는 아까 후각 수용체랑 결합을 하죠. 근데 그 후각 수용체를 끄집어 낼 수가 없으니까 그 후각 수용체의 정보를 갖고 있는 아, 후각 수용체의 아, 유전자를 쓰죠. 빨간색 정보 그걸 이제 운반체에다 넣어서 이 운반체를 세포 속으로 도입하면 이 빨간색 정보에 의해서 세포 표면에 빨간색 후각 수용체가 만들어지고 물집을 잡혀 갖고 뜯어내면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세포를 만들고 그거를 나노튜브 위에 결합을 시키면 이 나노튜브 위로 전류가 흐르는데. 이 냄새 분자 하나가 여기 와서 결합을 하면은 그 결합에 의해서 신호 전달이 일어나고 이온 채널이 열리면 이 이온 채널 여기 이제 자박자박 잠겨 있는데 이온들이 이 속으로 들어가서 이게 쌓이면 이게 전류의 변화를 가져오고 여기 보면 위에 보시면 전류 변화가 일켜지죠 그 전류 변화가 아 변했구나 바로 냄새가 와서 결합을 했구나 이렇게 아는 게 우리 인간의 그 어, 후각 수용체를 사용을 해갖고 어, 원리도 어, 냄새만으로 원리를 사용해서 어, 만들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걸 만들어갖고 도대체 어디에 쓸 것인가? 여러 가지 응용 분야를 즐거운 상상을 할 수가 있죠. 처음에는 어, 진단 진단 질병. 여러분들 어, 해외 토픽 이런 데서 개가 주인 냄새를 맡아갖고 폐암을. 어, 고쳐졌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왠지 폐암 환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가킁킁하고 자기 주인지 검사를 해 보니까 폐암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어또그 전립선암 환자의 소변을 냄새를 맡고 개가 전립선암을 진단을 해요. 지금 병원에서 전립선암 소변 가지고 검사해 갖고 맞힐 확률이 20%가 채안 돼요. 현재 지금 쓰고 있는 방법으로는. 근데 개는90% 이상을 맞춰요. 기가 막힌 거죠. 급금 맡으면은 아 얘는 전립선암 아니야. 뭐이 개가 이제 의사가 하는 것보다 개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훨씬 나아요. 왜 그러냐. 냄새 정보를 가지고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환자 예를 들어서 폐암 환자가 내는 냄새랑 결합하는 그 수용체를 스크린이 해서 찾아내면 그걸 가지고 바이오 전자코를 만들면 질병 진단을 할수 있고 음식물도 맡아서 우리 그렇잖아요. 이거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보려면 후, 후, 냄새 맡잖아요. 어이 좀 마실 맛 갔네. 아니 싱싱하네.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수가 있고. 지금 이 경우는 개의 후각 수용체를 썼는데 제가 이런 연구를 하고 학회 가서 발표를 하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아왜그 사람 꺼 갖고 하십니까? 개가 훨씬 더 냄새를 잘 맞는데 개꺼 갖고 하지요. 하도 그런 질문이 나와 갖고 개꺼 갖고 해서야 한번 이게 원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실험실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의 코하고 똑같은 정보를 잡는 게 훨씬 더 훌륭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사람의 꺼를 가지고 해요. 그다음에 이런 녹조도 냄새가 나요. 이런 지오수민이라는. 성분을 맡을 수가 있고 이런 그 우리 왜 수돗물에서 뭔가 좀흙 냄새가 나잖아요 뭔가 좀 이상해 그런 냄새도 맡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죽음의 냄새도 맡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썩으면 카다베린이라는 게 나와요 왠지 시체 냄새 있죠 어 그런 거를 가지고 뭐 재난 사고 이런 거어 찾아낼 수도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이런 400개를 나열해 놓음으로써 냄새의 코드를 만들어 갖고 소통을 할수 있겠다. 냄새의 정보를 만들 수 있겠다. 라는 게 저의 일생일대의 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 여러분도 이 만화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정문이라는 만화가가 그린 작품인데, 50년 전에 상상한 2 0 0 0년대예요 1965년에. 근데 이 만화를 보시면은 지금 그냥 보고 그린 것 같아요. 기가 막혀요. 이 만화가가 그린 50년 전에. 이게 잘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면 태양열을 이용한 집, 전기자동차, 움직이는 도로. 이거 이 동네는 없지만 인천공항에 가면 있잖아요. 움직이는 도요. 소형 TV 전화기야. 빨리 와. 옛날에 1965년에는요. 집에 텔레비나 전화기 줄 중에 하나만 있어도 무지무지 부자였어요. 이, 이런 걸 상상 이분은 상상을 했어요. 이정문이라는 이막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핸드폰 그리고 부엌에서는 메뉴 지금 뭐먹먹 먹방들 많이 하잖아요. 뭐 집에서 치료를 받고 유비키토스 시스템 어 인터넷 공부도 집에서 인터넷과에 그리고 청소 따위는 저를 주셔야지 그러면서 로봇 청소기 지금 굴러다니잖아요. 이거 거의 똑같아. 요딱 하나 안된 게. 달라라로 수학여행을 뭐 이거 하나만 딱 안되고 50년 전에 지금을 보는 듯하게 그렸어요. 그래서 아 나도 한번 그려보자. 그래갖고 취이 삼아갖고 집에서 한번 그려와서 50년 뒤에 바이오 전자코와 바이오 전자혀가 사용되는 미래의 모습으로 그냥 저 혼자 좋아갖고 어 그냥 혼자 질겨가면서 그렸어요. 이거 잠깐만 짧게 보시면 아, 날숨 진료센터에서 이제 뭐피 뽑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엑스레이 찍을 필요가 없어요. 화 불면은 어, 암은 없지만 스트레스가 높으니까 조심하세요. 뭐 어, 신, 신선한 생선 가게 갔더니 오 정말 신선하네. 뭐 아니네. 뭐 이런 것들이 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혼수품으로 바이오 전자 냉장고가 바이오 전자고 냉장고. 그래서 여기 칸 칸이 어, 저 이런 그 야채칸도 있고 해산물칸도 있고 육류칸도 있고 그런데 거기 센서가 바이오 전자고가 달려갖고 육류칸에 신선 도가 저하가 감지됐습니다. 5일 이내 에 소비를 요망합니다.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올지도 모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개가 할 일이 없어요. 공항에서는 아 이번에는 폭발물 경고음, 조금 전에는 마약을 적발했는데 얘는 지금 집에 가야지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런 무슨 재난 쓰마미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재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런 실종자를 냄새 맡아서 추적을 할 수가 있고 아 이제 소믈리에도 없어질 것 같아요. 이게 냄새 맡으면 어몇 년산 어느 어저 저, 와인이라고 이제 나오니까 다알려줘요 얘가 소믈리에 역할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소통이 가능해지은 한국의 지금 천국장 냄 미국 친구인데 천국장 냄새가 궁금하댔지. 그래서 이 냄새를 보였더니 이격 하면서 이게 냄새야 뭐야 음식이야 뭐 이런 건데 요, 요 영상을 하나 EBS에서 이제 저희 연구진의 미래가라고 우리 즐거운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물리적인 감각뿐만 아니라 미스테리에 속하는 화학적인 감각도 스마트폰 속에 들어가서 오감 스마트폰 나를 여러분들이 손에 질그 멀지 않은 미래를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